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은 본의 아니게 길을 막고 파이프를 상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차선 도로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제 차단봉이 있었고 중앙선에 이 화물차를 한쪽에 세워놓고는 이 물건을 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물건이 지금 6m 파이프잖아요. 큰 물건은 아닌데 길다 보니까 마음대로 다루기가 편리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 폭도 넓지 못해갖고 요거를 갖다가 약간 대각선으로 떠갖고 갖고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모로 그렇게 쉬운 현장은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지만 오늘 일할 거는 이제 파이프 두다발하고 저 뒤에 이제 팔레트 몇 개 있어요. 지금 한번 1차한테 실어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실어내는 중인데 지금 이 건물 주차장 빠져나오는 건물은 다 쓰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다서 기스를 내도 안 되고 또 이제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갖고 이 파이프를 차단기 높이놓고 올려줘야 되는데 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죠. 위에 바로 천정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애매합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는 중이에요. 아까 한 번 실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뭐 훨씬 좀 부드럽긴 하죠. 이제 마땅히 차돌 데가 없어갖고 요거 실는 동안에만 잠깐씩 차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보이는 차단기예요. 저 위로 넘겨서 와야 되거든요. 이제 차가 여기는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잠깐만 막고 얼른 하나 실어주고 또 차 보내고 또 잠깐 막아서 하나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론 뭐 운전하다 보면은 1분만 기다려도 막 짜증이 밀려오죠. 그렇더라도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현재 길을 막아놨는데 지금 파이프 하나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얼른 단도를 해줘야 되는데 옆에 있질 않아요. 요건 지게차는 뜨면 저 쏟아져 내리거든요. 하나가 불편해 죽겠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실어야 되는데 어쨌건 뭐 제가 빵빵 그래갖고 사람이 한 명이 와갖고선 저 파이프를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막 뛰어오시죠?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잘 떠갖고 한번 실어주고 또 이제 차 한번 보내고 또 다시 하나 갖고 나와서 실고 차 빼주고 차가 여기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지금 보시다시피요. 근데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닌데 이렇게 작업하러 길을 막고 있으면은 바로 뒤쪽에 차가 꼭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밀린 차들 때문에 이걸 빨리 싣고 빨리 빠져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그 마음이 급하더라도 뒤에 차가 아무리 기다리고 빵빵 되더라도 멘탈을 유지해야 돼요. 끝까지 나는 안 바쁘다. 요거 하나만 실어주면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 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 작업자분들이 그 뒤에서 차량 통제를 해갖고 거기 오래 기다리면 차를 옆으로 빼주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뒤통수도 따갖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뭐 10분, 20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뭐 1분, 2분인데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저도 이제 기다려봐서 알죠. 마음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차라도 천천히 가면은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신호등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전화하느라고 차가 안 움직이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때 막 욕도 나오죠? 그거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길을 막았다는 거는. 물론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게차를 돌릴 수도 없어요. 이 폭도 지게차가 돌아갈 폭도 안 되고 인도가 또 약간 기울어져 있어갖고 잘못하면 미끄러지거든요. 이 파이프가요. 처음에 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을 때는 여기에 지게차를 돌리지 못하니까 앗살이네 막고선 한 뭐 1분 안에 실어버리는 게 훨씬 그 빠르고 안전한 상태죠. 지금 이제 차량 통제해 주시는 분이 아직 없어요. 지금 상태는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차량 통제해 줘야 된다 그래갖고서 이제 파레트 실을 때는 이제
사람이 와갖고 신호를 해주죠. 지금 이제 저 혼자 실컷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른 얹어놓고 빠져나오기 바빠요. 얼른 얹어놓고 제가 비켜줘야지 또 차량들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한 두세 대 밀려 있어요. 가끔 이제 마을버스도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신경 바짝 써서 얼른 싣고 이제 차를 비켜줘야 돼요. 일단 파이프는 다 실었고 이번에 이제 발판을 실으러 가야 되는데 그 파레트를 일단 앞으로 밀어놓고 파레트부터 실도록 하겠습니다. 뭐 짐은 몇 개 안 되죠 이거. 지금 넓은 공간에서 신경 안 쓰고 실으면 요거는 정말 잘 꾸려서 실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고 실는 순서가 뭐 어느 것부터 실어야 될지 뭐 이러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파이프 두 개 실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부피 큰 거 이 발판을 지금 갖고 나가서 실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가설제 같은 거 실어줄 때는 모양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뭐뭐 실을 것 같다 파악을 해갖고 3차 사장님하고 의논을 해갖고 어떻게 실을 거라는 걸 미리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아까 한번 차 한 대 나갔어요. 실어서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차가 왔을 때는 물량 이렇게 많이 차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뿌려서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하나 제가 이 발판을 지금 싣고 있는데 그 뒤에 작은 발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그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틀려지니까 짐 꾸리는데 조금 좀 마음이 급했죠. 이게 안정된 곳에서 하면은 뭐 옆에서 내려놓고 다시 싣고 다시 하고 그래봤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여기는 지금 이 도로를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뒤에 차 한 대라도 기다리면은 막 뒤통수도 따갑고 해갖고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정리해줄 문을 한 번을 더 해갖고 뒤에서 차들을 옆으로 돌려달라고 해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면은 그 발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지금 이 파레트만 보는 거고 그걸 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 파레트 두 개하고 어쩜 이제 정면에 파레트 하나 있는 거 세 개만 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충분한 공간이에요 현재. 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발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래 실어주려던 그 머릿속의 그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럴 때 살짝 멘붕입니다. 물론 여기 넓은 운동장이나 넓은 창고 같으면은 뭐 다시 내릴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함부로 아무데나 내려놓을 수 없지. 길을 막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발판이 또 한 파레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게 틀어져 버렸죠. 이제 계산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또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서 이걸 얹어놓고 나서 파레트 색을 더 얹어야 되는데 어떻게 얹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요거는 아까 발판 뒤에다가 붙여서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실으려고요? 또 하나 있어. 안내 손을 까야 돼. 이거는 일단 차 대고 내려오고 실어보고 일단. 네. 그럼 들어가요? 들어가요. 두 개나 이렇게? 저 갖고 해보세요. 갖고 해봐.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뭘 하나 실으려면은 길을 막아야 된다는 부담감, 그거 상당히 압박감이죠. 지금 이제 저걸 더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실어놨던 그 발판을 오른쪽으로 더 바짝 붙여줘야 돼요. 지금 1cm 공간도 아쉽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6m 파이프를 고정시켜 놓으라고 수직으로 파이프를 세워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화물차 앞에까지 딱 붙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 파이프 있는 데까지 최대한 붙여주고 있죠. 저 이것도 마음이 급해요 사실은요. 뒤에 또 차가 기다리고 있어갖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실어주고 차를 이제 또 한번 보내줘야죠. 지금 차 하나 지나가죠.
스카이차입니다. 저거 지나가고 또 승용차도 지나가고 여기 이제 기다려줬던 거죠 저를. 그래서 차를 보내놓고 이번에는 작은 발판을 다시 한번 또 실토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상차할 때는 또 막아야 되는 얘기죠 길을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차량 신호등도 잘 봐야 되고 차가 멈추는 순간인지 아니면 차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차들을 먼저 보내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발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두 번째 발판 역시 최대한 바짝 붙여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그 뒤쪽으로 또 파레트를 얹을 수 있거든요. 이제 파레트를 갖다가 발판 작은 발판 위에다 얹을 거예요. 높이도 많이 나오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자 또 차를 또 막아야 돼요. 이건 뭐 파레트 하나씩 들어도 차를 막아야 되니까 진짜로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날 여기 지나가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보통 1분, 2분 이렇게 기다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교통정리하는 사람도 없어갖고 거기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아니 이 위험한 일 하면은 뒤에 차량들 통제를 해갖고 저기 지금 되죠? 지금 통제를 하니까 훨씬 부드럽게 차들이 빠져나가죠. 아니 근데 안에 또 하나 있다네요 파레트가요. 저 안에 또 하나 있었네요. 저것도 가지고 가려면 또 어디다 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요 앞에 들어가려면은 요 쓰레기를 치워줘야 돼요. 이 쓰레기 속에 뭐 못도 있을 수 있고 파이프 자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잘못 밟아서 앞타이어에 박히게 되면 펑크죠. 여기서 터지면은 뭐 펑크비 좀 보태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꼭 여기서 못이 박히면 바람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 현장 끝나고 가면서 빠지든지 아니면 하루 자고 나왔을 때 그때 빠지든지 그러거든요. 요런 데는 좀 이렇게 박박 긁어갖고 지게차가 빵꾸날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 가지고 나오려고 이제 지금 쇼를 한 겁니다. 들어가요? 지금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와서 이 파레트 넓이를 재고 가셨거든요. 근데 조금 불안하다고 합니다. 요거 들어가 줘야 될 텐데 일단 이 파레트는 아까 그 작은 발판 위로 얹어 버리신다니까 뭐 잘 됐죠. 작은 파레트에 후딱 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레트들을 그 맨 뒤에 틈에다 얹을 거예요. 자 또 차를 막아야 되죠 작업하려면요. 지금 차를 막고 이제 지게차에 짐을 싣고 화물차에까지 갑니다. 이거 잘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아시바 파이프가 있어갖고 손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제 딱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지는 거죠. 여기다 하나 씻기 싫어야 되는데 자 진짜 아슬아슬해서 안 돼갖고 이제 저 파이프를 갖다가 지금 쇠뭉치로 좀 때려갖고 조금 벌려달라고 말씀드리죠.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뒤에 기다리는 차 때문에 마음이 엄청 급하고 미안합니다 지금. 어쨌든 저렇게 쳐갖고 약간 벌려서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자 이제 강제로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아까 남았던 파레트를 또다시 어디다 올릴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공간도 아슬아슬한데 양쪽에 이제 장애물이 미끄럽지가 못해갖고 늦는데 약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차만 없으면은 이게 도로를 막지만 않았으면은 뭐 천천히 잘 하면 되는데 이게 도로를 막고 해야 되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도로를 막고 하게 되면은 심적인 부담이 엄청 커요. 자 이제 지금 제가 또 빠져주는데 이제 마지막 앞바레트인가요? 요거 이제 실어주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어디다 실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저 위로 발판 위로 그냥 올려달라 그러시네요. 가장 높은 발판 위로요. 그러면 이제 짐이 너무 높아지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잘 꾸릴래야 잘 꾸릴 수도 없어요 이런 데서는. 좀 한적한 곳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요 꾸릴라 그러다 보면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이날 길막해서 거기 지나가신 분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린 겁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차 막아서요. 근데 이제 이런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작업도 끝났습니다. 무사고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잘했죠? 이거 뭐야? 어디 갔어요, 선생님? 어디 갔어요?